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5월 27일 목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MSCI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도 제법 나왔다가 나중에 기간이 좀 받아줬습니다만,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0.09% 하락, 코스닥은 0.83% 상승 마감입니다. 자, 선물은요, 팔았다가 샀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결국은 284계약 소폭 매수로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 이슈들 제가 뉴스를 좀 발췌한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MSCI 리밸런싱, 그죠? 오늘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맞아서 큰 변동성 보였다. 자,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 3천억 가까이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오늘 또 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현대건설 원전 플랜트 건설 기술력 인정. 그래서 수주 하면서 오늘 상당히 6% 이상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자, LG그룹 급락했습니다. 인적 분할 후 거래 첫날 상당히 큰 폭 급락했는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또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또 하나 이슈. 그렇습니다. 공매도 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LG화학 이틀 만에 7조 증발했다. 대략 10% 인근 하락인데요. 자, 매도 리포트 CS에서 130만원대 리포트를 예전에 냈다가 68만원으로,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공매도 물량 상당히 늘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모든 탭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자, 어때요 여시미님, 저렇게 뉴스 하나 좀 띄워주니까 조금 더 시인성이 좋습니까? 호중이 좀 더 좋아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할 수 있을까. 자, 일단은 기관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 주고 있다는 것 바람직하고요. 자, 60일은 단단하게 받쳐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에는 미국 시장과 뭐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국 시장도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거려서 그렇지 완전 정별 구간이거든요. 어저께도 저 양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밀어버리니까 상당히 조금 의아했는데, 뭐 MSCI 리밸런싱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긴 하겠네요. 그죠? 자, 나스닥도 완전 정배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만 굳이 밀려야 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그죠? 중국도 한번 보시면 중국도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항생 다 돌려냈어요. 자, 니케이하고 대만이 아직까지 돌려내지 못했습니다만, 자, 우리나라 환율도 비단 우리나라 원화 강세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로와 강세도 상당히 있는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약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현재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뭐 그렇다 치면요, 며칠 전처럼 외국인이 뭐 오늘 끝났으면 내일 정도에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된다면 매수, 양대 메이저들 매수 들어오면서 신고가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너무 많이 끌었거든요 사실은. 그죠? 5개월여 동안 진짜 지지부진한 그런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친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가면 강하게 가는 거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전히 SK 하이닉스만 오늘 반등 시도 나왔고요. 나머지 전기전자는 좀 별로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은요, 상당히 또 강하게 반등해 주고요. 오늘의 특징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주 오늘 강북구 재개발 그린벤 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뉴스도 아침에 전해졌는데요. 그러한 호재와 더불어 현대건설 아까 봤다시피 원전 관련돼 있는 수주 소식 들리면서 오늘 건설주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 몇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화장품 계통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디 주목하라 했다? 그렇습니다. 20일 인접한 지역 주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상승. 아, 좀 아까워요. 우리 자금이 없어가지고요. 못 샀는데, 이런 거 진짜 아까워요. 말을 많이 했는데. 자,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요.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 비교적 양호. 통칭하는 단어로는 보복 소비, 그죠? 그쪽. 그리고 음식료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농심과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봐라. 많이 했죠? 올라갑니다. 이러한 포인트들. 신세계가 올라가기 전에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신세계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다? 여기서 농심의 여기 부위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빵 띄우고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심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또핫 이슈는 아까 보셨다시피 카카오로 하셨습니다. 자, 카카오 보면요, 500억대 기관 매수. 자, 이거 빼기 해보면요, 1000억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오늘 카카오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오면서요. 위로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탁특회의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일부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왜? 시장이 별로였거든요. 시장이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익 실현 일부 했고요. 나머지 들고 갑니다. 그러면 시장 올라가면 더 추가로 올라가면 남은 거 있으니까 땡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리님도 오셨고 뭔가 새롭게 약간 농담 섞어 가지고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닥터케이가 시장에서 도태되기 싫습니다. 어디 시장? 유튜브 주식 유튜버 중에서 닥터K가 도태되기 싫어요.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한 거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썸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 가지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성원해 주십시오. 성원해 줘야 힘도 나죠. 자, 현대건설 여러분들께 관심 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전만 해도 삼각 수렴 스타일이다. 삼각 수렴 스타일인데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벨이 굿이지. 그죠? 여기 거래량 세우는 장대 양봉이니까 추가 상승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카카오 띄웠어요. 그죠? 여기 직전 고점 띄웠으니까 13만 원권 정도 갈수 있지 않을까? 장대 양봉에 거래량 평소보다 한 더블 가까이 많은. 그리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많이 사 들어온다고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LG 한번 보도록 하죠. 야, 9% 대하락입니다. 이거 뭡니까? 그죠? 상당히 강하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LX 홀딩스도 5% 대하락. 분할 상장했는데 첫날부터 호되게 두드려 맞네요. 자, 셀트리온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해석해고 야, 이 뭐야, 막판에
이거 뭡니까? 막판에 부흥 뛰었네요. 아까 분명히 종가 인근에 2%로 봤는데, 와, 5%대로 강하게 사들었네요. 사들으면서, 이건 뭡니까? 아, 그죠?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1위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대 급등했네요. 와, 이거 몰랐네. 그죠? 자, 그리고 K사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최근에 상당히 강세 보이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급등한 종목들은 빠질 때도 상당히 급락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초보 투자자들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오늘도 지지부진 8만 원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사줘요. 안 사줍니다. 외국인 기관들 차익 실현 슬슬슬슬 해 나가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를 뭐10% 띄우겠어요? 5% 띄우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별로 재미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선물을 보게 되면 빠지니까 같이 좀 빠졌고, 장 초반에, 그죠? 여기는 초반은 아닙니다만, 9시가 대략, 좀 뭐, 여기 인근 좀 되겠죠? 빠지니까 같이 빠졌고요. 막판에 많이 안 들어 올렸는데, 그죠? 지금 또좀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저는 좀 별론데, 그죠?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게 초반에 밀렸던 부분, 제법,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무리됐으니까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큰 차별화 장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가는 섹터만 강하게 가고, 그죠? 강하게 가는 섹터는 강하게 가는데 아닌 섹터들은 그냥 조져버립니다. 그죠? 오늘은 그래도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크게 폭락한 섹터는 없습니다만 비교적 오늘 지주회사 계통이 많이 하락한 항해사 여긴 LG하고 LX 홀딩스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네, 그죠? 여기 두 개가 SK도 좀 빠진 빠졌네, 그죠? 지주회사가 좀 약세 맞아요. 항공우주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특징이라 할수 있는 거는요, 가는 섹터 강하게 끌어당기고 좀 올랐다 싶은 섹터는요 또 차익 실현도 조금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요. 크게 차익 실현은 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면세점 관련 종목들 강세 보였는데 오늘 좀 밀리고요. 그렇게 화장품 섹터 이런 섹터들 강한 상승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원만하게 좀 마무리되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추가 상승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할 거리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듣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